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정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가시같은 인생 아비멜렉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9장 전체를 걸쳐서 오롯이 그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행정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성경 안의 아비멜렉처럼 되거나 살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아비멜렉의 길을 같이 출발해도 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비멜렉 앞에 이렇게 설명을 붙인 게 가시 같은 인생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가시였습니다. 그가 가시로 태어나서 가시처럼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다가 그 삶의 가시가 돋아났는지는 몰라도 아비멜렉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참 어, 가시밭 같다. 그의 마음에 어, 알알이 돋아난 가시를 보게 됩니다. 왜 제가 가시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면 그는 기도원의 아들입니다. 여룻발, 바알과 바할, 겨루어 이겼다는. 영웅적인 아버지 기도원 밑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룻발 밑에 이 아비멜렉은 서자 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위에는 본처에서 난 아들들만 70명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건데, 이 기도원의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본처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많은 아내들을 본처로 두었던 기도원이 70명의 아들을 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 멜렉은 서자 출신이라는 말이죠. 본처 한 명의 처비 어, 한 명이라면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본처의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많이 있는데 더하여 첩의 아들이니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처들의 아들로 태어난 70명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들로부터 받는 서자의 서름은 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베 멜렉은 출생부터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차별로 시작했고, 언제나 열등감으로 시작했고, 이유를 알지 못할 때부터 부모에게부터 사랑을 어, 균형 있게 받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본처의 아들들의 그 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 마음 가운데 가시가 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땅을 찾아가죠.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척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여룻발 기도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겜땅에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기도원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무리 들어보아도 70명에게 통치를 받는 것보다 우리 고향 출신인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낫겠다 해서 그들이 돈을 모아 아비멜렉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네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고 이제 잡류와 어, 여러 어떤 건달들과 방탕한 경박한 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70명을 한 반석 위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가족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은 그 땅에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요담이 겨우 숨어서 피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 모든 백성들이 듣는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유명한 감남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나무, 가시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무의 나라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가 이 감남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 감남나무는 나는 기름을 만드는 사명이 있어서 왕이 되지 못한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열매를 맺는 본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당신들의 왕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가죠. 포도나무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쁨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할수 없이 찾아간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시나무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라고 자처하고 그들의 왕이 된 이야기를 요담이 모든 백성들이 듣는 우화로 아비멜렉을 풍자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나무 같았던 가시 같았던 인생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지 3년이 지나가지만 자기를 도왔던 세겜 땅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면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잘 구스르지 못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서 한성 안에 모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만 이 판단력이 흐려진 아비멜렉이 전쟁 가운데는 절대 성과 가까운 데로 가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성벽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 위에 부분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렇게 구장 전체에 아비멜렉은 비운의 한 사나이의 시작과 끝을 오롯이 구장 전체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불합리하고 이유도 모르고 차별받고 냉대를 받고 좋은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가시들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를 잘 다스리면 사명이 되고, 가시를, 가시를 못 다스리면 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가시를 잘 다스리지 못하므로, 자기도 죽고 형제들도 70명 다 죽이고, 그리고... 온 부족까지도 다 죽게 되는 사망의 도구로 가시를 사용했던 것. 만약 이 아비멜렉이 그 가시를 사명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비록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기도원의 뒤를 이어 사사 이상의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는 참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남도 아프게 하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를 아비멜렉처럼 사망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할 해서는 안될 텐데, 어, 이 가시가 사명이 되고 사망이 되지 않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 느끼는 안타까움,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멜렉의 문제는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불편한,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 교회에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어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나라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멀쩡하던 두 다리에 사고를 당하고 그러 말미암아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자기를 찌르는 가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마음도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도 부자연스러워질 만도 한데 이분은 그 환경이 가시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단체를 만드시고 중증장애인을 친히 돌보면서 중증장애인, 웬만한 복지단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을 직접 어, 받아들이고 함께 살면서 변화시키는 곳에 제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시도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길을 걷지 않고, 만약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래도 왕의 방불한 아버지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혜택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가시를 품고 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시처럼 보입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다 배버려야지 생각하면 온 세상이 가시밭 잡초밭이라도 내가 품어야지 생각을 하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되는 겁니다.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는 것.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똑같이 아비멜렉이 안타까운 점은 그의 상처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헬리 나우엔의 책도 나오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 힐러.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상처를 내버려두면 골마 터지지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처 위에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 입은 그러나 이제는 회복된 치유자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미국에서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교회 안에는 율락녀 성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성교 단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그 교회는 율랑녀 성교의 회원 전원이 율랑녀 출신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런 과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보니 아, 내가 드디어 그곳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끌어 안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성교단체를 만들어 자기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이 다 드러내어 놓고 이런 내 삶도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승화시켜 오히려 율락녀 성교회를 어 만들어서 성교를 할때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상처 입었으나 회복된 치유자, wounded killer 아비멜렉이 아마 자기의 상처를 그렇게 사용했더라면 70형제 그 어느, 어느 누구가 아버지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고 해도 아픈 가운데 태어난 아비 멜렉이 회복되고 치유받은 치료자가 된다면, 운디드 힐러가 되었다면 아마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아비 멜렉을 따르지 않았을까 또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가시를 품고 살면 또 어떤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다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시가 도치면 가시가 찾아오고 꽃이 피면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이 아비멜렉이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돈을 받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구장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 안에 가시가 있다 보니 함께 모이는 사람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아니, 가시가 없이 태어났지만 삶이 워낙 힘들어 우리 삶의 가시가 도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가시가 도친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어, 그러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가시 하나하나를 뽑아내 주어야 하는 사명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가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없는 절망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소망의 상황으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함께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먼저 원한의 가시를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한과 해결되지 않은 너의 원한이 함께 만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또 집단이 되겠지만 나의 해결되어진 상처와 너의 해결되어진 상처가 함께 만나면 큰 회복의 공동체를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가 없었던 다니엘 옆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아픔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변화된다면 그 회복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친구들을 보내요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리라 저는 또 믿습니다. 또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에는 악한 영이 틈탄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 속에서는 악한 영이 틈탄다는 것을 구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상처가 지독히 깊이 박혀 있고 가시가 깊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쉽게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 중에서 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있고 형제들 때문에 차별을 받아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제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약속을 하고 한 가족은 일부 예배, 한가족은 2부 예배를 나오는 경우도 예전에 보았습니다 마음의 원한이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그곳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그 간격을 자꾸자꾸 버려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봐도 너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라를 통치할 만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70명을 이기고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비극이 초래됩니까? 자기의 동족인 세겜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인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쓴뿌리, 여러분이 어릴 적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그 아픈 한 마디 쓴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당했던 큰 아픔 그러나 주님 앞에 한 번도 내어 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의 너그러운 품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쓴 뿌리는 여전합니다. 예. 머릿속에서 잊혀졌겠죠. 살아가는데 큰 불편 은 없겠죠. 그러나 쓴뿌리 가시가 내 안에 있는 이상 누군가가 조금만 눌러줘도 그 고통은 여전히 오늘 일처럼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 멜렉 속에는 이 쓴뿌리가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 그 사이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그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어떤 쓴뿌리도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하며 그 쓴뿌리가 빨리 제거되어서 악한양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복된 인생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상처는 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세겜과의 평화롭던 관계가 어느새 깨어지고 적대 관계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 쉽습니다. 예,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화롭던 소그룹 공동체에 상처투성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끌어안고 빨리 상처와 가시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냥 그 상처를 내버려 둔다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중에 분열이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판단해야 될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기에 어려 이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성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흐려져 버리고 너무나도 가까이 간 나머지 한 여인의 던진 맷돌에 생명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 이런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시를 빼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 드리고 상처가 회복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장미꽃만 주시지?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아프게 합니까? 왜 장미꽃인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나는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장미꽃은 자기는 장미꽃인데 가시를 왜 주셨냐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밖에 되지 않는 인생에 장미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죄 많은 가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열로 우리에게 장미를 달아주셨죠. 이제는 향기로운 장미꽃이 되시고 장미꽃에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감사가 가시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입다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 2 6 3 3 3 1 0 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